한국에서 열심히 사는데 결혼을 못한 우리 성실한 신랑들을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라오스에 있는 우리 신부들하고 매칭을 해서 이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 여자가 싫어서 오는 사람이 아, 한국 여자가 예, 싫어서. 그래서 한국 여자의 조건이 너무 힘들다. 내가 평생 을로 사는 게 싫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국제결혼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래결혼정보회사의 애 담당이사 김은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라오스 국제결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려고 준비 중에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라오스로 떠나서 이것저것 라오스 국제결혼에 관한 거를 좀 알아볼 텐데, 대표님은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막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국제결혼을 한 지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 무역하러 갔다가 일을 하게 돼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중국 결혼해서 베트남으로 또 옮겼다가 베트남 결혼해서 이제 라오스 옮기고 20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힘든 게 네. 수준 높은 신랑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수준 높은 신랑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네. 또 라오스도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많은 신랑들이 와도 신부가 많이 확보되지 않다 아,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또 이제 제하고 컨셉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나이는 많은데 나는 어리고 이쁜 여자 뭐돈좀더 주고 데려올 거야 뭐 이런 신랑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가지신 신랑들이 가서 보면 실제로 어리고 이쁜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 신부들이 그 신랑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부들이 돈 몇백만 원 월급 더 버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남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국제결혼이니까 내가 가서 지참금 더 주면 좋은 신부를, 내가 마음에 드는 신부를 마음대로 골라올 수 있다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 해도 전체적인 국제결혼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서 못 하고 오는 신랑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런 신랑은 처음부터 배제시켜요. 저희들이 서로 시간, 돈, 노력이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맞는 컨셉의 신랑들을 찾다 보니까 맞지 않는 나이 많은 신랑, 결혼 많이 한 신랑, 뭐 이쁜 여자 찾는 신랑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데 결혼을 못한 우리 성실한 신랑들을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라오스에 있는 신부들하고 매칭을 해서 이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표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때 무역한다고 중국 대련에서 인천으로 배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아는 지인이, 내 아는 총각이 하나 있는데 네가 거기, 그때 조선족 결혼할 때니까 조선족 어디 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대련에 있는 그레츠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조선족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한명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또 자기 친구 한명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또 대련을 또간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해보니까 제가 서류도 알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아니까,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조선족 결혼이라고 네. 하셨는데, 이 결혼하는 나라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럼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92년도에 네. 중국과 국교 수립을 하면서, 그때는 농촌에 있는 종각들이 연변 자치구하고 자매계를 맺어서 단체로 결혼을 했어요. 아, 50대 50, 막 이렇게. 연변에서? 예. 그 당시에 이제 농촌 종각들이 결혼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끼리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그때는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들이 막 한국에 오기 힘든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와서 살고 이러다가 조선족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오자마자 국적 독박구를 했으니까 도망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혼이 베트남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바뀌다가 또 베트남도 지금 엄청 활성화돼 있잖아요. 지금도 활성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나라를 찾고, 그래서 저는 라오스를 가게 된 거고, 어떤 사람은 미얀마를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캄보디아를 가고 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시대 같아요. 이제는 한국에서 멀쩡한 종합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직업도 좋고 학력도 높고, 이제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 여자가 싫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 한국 여자가 예, 싫어서. 그래서 한국 여자의 조건이 너무 힘들다. 내가 평생 을로 사는 게 싫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신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랑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들이 있는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개척해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라오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예. 했는데, 라오스 말고 또 다른 나라를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이제 발굴해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해내는 게 결혼업자들의 몫인데, 대부분 지금 결혼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뚫으려고 하는 열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조지아 공화국하고 터키. 조지아랑 터키. 터키가 지금 붙어 있는데 뭐 그 근처에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이 만나는 그 지점쯤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터뷰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느 나라가 보고 싶느냐 이렇게 투표를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도 어느 정도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이랑 이제 한번 같이 가서 라오스 국제결혼 A부터 Z까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지금까지는 라오스 국제결혼을 제 입으로 제 영상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현지에 가서 실제로 현지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난 네가 포기 안 하면 절대 포기 안 한다. 이제 하여튼 힘내고 네가 이제 시간 날 때 내하고 통화해서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라오스에 내 아파트 옆에 방 하나 얻어놨고 거기서 살면서 임신하면 그때 꼭 들어오자고. 알겠지? 뭐 내가 신부 하나 바라는 신부가 하나 있어. 충분히 사귀어보고 네가 마음에 쓰면 그때 들어와도 되거든? 할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내래. 지금은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이혼한 신랑. 신랑분이랑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표님 엄청 친근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좀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친근하게 해주지. 또 못 됐으면 내가 욕해보지. 시작기 하면서 뭐 욕하고 그래야지 또. 보통 이제 결혼 성공시킨 신랑분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도 왔다 가셨. 나는 계약서를 쓰고 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반말해. 대신에 친동생처럼 돼. 친동생의 와이프를 구해준 다는 마음으로 같이 뛰어다니는 될 때까지. 조금 전에도 그 라오스에서 집 얻고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찾아보자. 이 친구는 시간이 많은 임대사업자니까 지가 여기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자 라오스에 와서 내하고 내 옆방에 있으면서 지금 사귀어봐가지고 가서 애기까지 낳아야 확실하게 내 여자가 되지. 산다고 왔는데 많이 바뀌면 안 되잖아. 또 애기까지 낳고 임신을 하고 같이 데리고 들어오자. 그래야 여자가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같이 해보자. 이 말에 안 됐잖아. 내가 버리면 내 친구들 갈 데가 없어. 또 다른 업체 가서 사기당하고 돈 뺏기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선에서 마무리 해주려고. 내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해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맞선이잖아요. 네. 맞선이 이 일의 99%라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왜 우리 회사는 처갓집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처갓집이 너무 멀어요. 라오스는. 그리고 신랑이 한 명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먼 지방으로 가버리면 다른 신랑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들을 시골에서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장을 정해놨고 그 식장에서 결혼을 진행해야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스케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날은 저희들이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맞선에 집중을 합니다. 둘째 날에 그 신부가 정해지면 신부들하고 쇼핑도 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셋째 날에 결혼식을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신혼여행을 가고 마지막 날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입니다. 근데 이 일정을 제가 이때까지 말로 했는데 우리 피디님하고 가서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그래 해봅시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요. 예. 가는데 비행기 시간 좀 얼마나 걸리나요? 5시간 반, 올 때는 4시간 반 이렇게 걸립니다. 네. 그러면 라오스에서 뵙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지금 오늘 라오스로 출발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오늘 다 출발한 거죠. 출발하는 비행편 보통 몇 시에 타요? 7시 40분 제주에 타고 있습니다. 하루에 5편 정도 갔어요. 저희 방에서 오는 신랑들이 많아서 저녁 비행기를 주로 타고 갑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신랑분들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만나서 제가 내조해서 라오스까지 데려가고 맛선 보고 결혼식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마무리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럼 오늘 같이 가시는 신랑분들은 몇 분이나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오늘 4명 같이 갑니다. 생각보다 왔네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가니까. 근데 4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소개시켜줄 라오스 신부들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신부가 한 14, 15명 정도 올 겁니다. 내일 아침 10시부터 말씀 보니까 시골에서 오늘 신부들도 있고 BNTN에서 일하다가 조퇴하는 신부도 있고 휴가 내서 오는 신부도 있고 다 그렇게 일정을 맞추죠. 근데 14명, 15명 안에 만약에 신랑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신부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다시 다른 신부들 섭외해서 못 오면 우리가 공장을 찾아가든지 마을로 찾아가든지 해서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합니다. 예. 일단 라오스도 동남아 국제결혼이잖아요. 그 동남아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 신부들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도 대부분 오케이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를 저희들이 추구하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나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서로 뭐 오케이 하면 가능하지만 나중에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나이에 맞게
아버지들이 신부 섭외를 그렇게 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뭐 27, 28도 나고 막 그랬죠. 27, 28살. 네. 거의 30살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라오스 신부가 몇 살부터 결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가 돼야 한국 법에 통과가 되니까 네.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돼서 법원에 올라가려면 만 18세가 돼야 되고요. 현지에서는 자국민들끼리는 만 16세로 알고 있고요. 만 16세면 몇 살이에요? 16세면 17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고 이제 몽족들은 더 빨리 하죠. 몽족들이 14, 15세 때부터 하니까. 몽족 친구들이 21살, 20살, 19살인데 우리가 볼 때는 어리 보이지만 그 동네에서 노처녀들이 20살, 21살이 노처녀. 그렇죠. 14살도 결혼한다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농경사회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많이 하는 게 어디다 맞죠.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비행기 타야 되는데 라오스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한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5시간 반 정도? 출국하고 보통 한 2시간 남거든요. 밥 먹고 신랑들한테 제가 이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부가 내일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중요해. 내일 어떤 신부를 만나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신부를 만나는 마음가짐, 어떤 것을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거예요. 다 브리핑해 드리고 네. 그리고 출국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대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5시간 반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오고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는 그런 걸 보려고 만나네. 예, 그래가지고 느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도 줄려는데 아무도 되겠네 겨우 됐어. 네. 내가 어리돼버리거든. 네 맞아요. 저도 그 느꼈어요. 꽤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결혼은 한 계단 밑에서 있잖아요. 네. 내가 단한 여자 네. 빨리 가야 되겠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런 인도네시아 여자분이랑 연애를 하셨던 거예요? 예, 한 1년 정도 영상통화 매일 하고 카톡 대화하고 이렇게 만났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헤어지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헤어져가지고요. 왜 헤어지셨어요? 제가 직접 가서 인도네시아 만났는데요. 문화적 차이가 안 맞는다고 느낀다는 걸 좀 받았어요. 어떤 문화와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한국은 제가 간다 하면은 한 달, 두 달 정도 얘기하자면은 미리 공항에 와가지고 막 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네,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와도 금요일날 도착했는데 금요일날 본인 일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같이 왔어요. 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좀 관광지 같은 데 갈 줄 알았거든요. 영화관을 가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2시간 동안 그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잖아요. 인도네시아 영화관에 대해 궁금해요. 예,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영화 보러 가신데 그때 내용이야 뭐이고 이 회장은 너는 왜 여기 왜 때는 왔지? 네, 저 인도네시아까지 가는데 경비는 얼마나 있었어? 그때 50에서 100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100만원짜리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아이고 막 채팅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결혼할 만은 없었던 거지. 준비가 되고 내가 내 직장을 다 포기하고 갈 만큼 백마탄 왕자는 아니라고 본 거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받아. 저기에서 오는데 예. 근데 한국에서도 한국 여자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여자분을 만날 이유가 있어요? 한국 분들 뭐 되게 좋으신 분 많이 만났었는데 많이는 아니고 한두 분 만났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언어를 교환한다는 이유로 만났는데 되게 어리고 예쁘고 신랑들한테 제가 이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부가 내일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잘못해서 키가 작은 게 아니잖아. 근데 서류 면접에서 탈락이야. 서류 면접에서 여자들한테.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하나가 싫어하는 게 있어. 한국 여자들이 탈락이야 다. 한국 여자한테는 결혼의 대상자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신랑들한테는 착하고 좋은 신부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어제 또 신랑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남아 같은 경우 결혼을 하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그렇지. 이야기가 많아서 그